왜 그렇게 봐? 사람 불러내놓고 말도 않고. 나 만나줄 거야? 만나주기로 했어? 그러니까 남주기 아쉬웠던 거야? 내가 막상 떠난다니까? 그건 아니야. 그런 게 아니라면 왜 처음부터 순하게 얘기하지 않았어? 구질구질해질까 봐. 구질구질해지는 거 딱 질색이야. 좀 구질구질해지면 어때? 네가 뭐 그리 별거라고. 나 또한 뭐 그리 별거라고. 너는 강한 사람이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. 결과가 뻔히 예측되는 싸움을 하면서 전력투구를 하는 사람은 흔치 않아. 대부분의 사람은 법률처럼 자기를 보호하려 들어. 덜 다치게, 덜 상하게, 덜 비참해지게. 너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? 뭐가 궁금해? 언제 어떻게 결혼을 했는지, 결혼 생활은 어땠는지, 이혼은 왜 했는지, 그리고 아이는 어떻게 됐는지. 그래, 해보지 뭐. 전 남편과는 대학 4학년 때 만났어. 동경하던 선배였던 그가 어느 날 복학해 다가왔고 정신없이 빠져들어 연애했어. 그러다 나 졸업할 무렵 그가 교환학생으로 1년간 외국에 나가 했고 그 1년을 헤어져 있기 싫어 용감무쌍하게 결혼 함께 출국했는데 그제야 깨달았지 우리가 그게 실수했음을. 죽어도 난 전업주부 체질이 아니었는데 그는 나에게 내조형 아내를 바랬어. 유학을 떠날 땐 나도 같이 공부할 생각이었는데 결국 유학생활 내내 나는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를 집에서 학교, 학교에서 집까지 픽업하고 그의 간식을 만들어야 하는 내 인생을 다 바쳤어. 자주 싸웠고 점점 불행해졌는데 어느 날 애가 생기면서 그나마 조금 견딜만해졌어. 기혹해서 애 낳고 그는 계속 공부했고 나는 취직을 했는데 상황이 더 악화 일로였어. 내가 취직을 해서 돈을 벌고 경제력을 갖게 되자 자기를 무시한다면서 의처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대. 왜 이렇게 늦었냐, 어떤 놈을 만났냐, 시댁에서 생활비 준다는데 왜 굳이 직장을 다니느냐, 우주도 아직 어리고 집에서 애 키우며 살림이나 해라. 우주가 내 아들 이름이야. 그래도 우기고 직장을 나갔더니 어느 날부턴가 손찌검을 하더라고. 그래서 내가 헤어지자고 했어. 애는 죽어도 못 준다길래 놓고 나왔고. 다행히 애한텐 괜찮은 아빠였어. 뭐 그렇게 모성애 강한 좋은 엄마는 아니었지만 서류 정리 직전에 애 안 보고는 죽어도 못 살 것 같아. 다시 몇 달간 버텼었는데 그 몇 달이 지옥보다 더 끔찍하더라고. 그래서 더 미련 없이 헤어졌어. 그렇게 살다 내가 죽을 것 같더라고. 이혼은 그런 것 같더라고. 죽을 것 같아서 살아야겠으니까 하는 거더라고. 아이는 못 보고 살아. 네 살까지는 그래도 봤었는데 재혼하면서는 안 보여주대. 현재 국내에 있지도 않고. 뭐 더 궁금한 거 있어? 없어. 미안하다. 힘든 얘기 시켜서. 그래. 그렇다.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시절을 떠올리면 참 재미없다. 차 갖고 왔어? 어디로 가? 태워다 줄까? 왜 그러고 가? 대답도 않고.
따뜻하다. 추웠나 봐.